에볼라 확산에 국제사회가 비상 상황이지만 국내 관련 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다음 달 당장 부산에는 발병 국가에서 수백 명이 올 예정인데 대책은 없어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지금까지 5,800여 명이 에볼라에 감염돼 2,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치사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통제를 시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불만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유엔 안보리도 에이즈 이후 14년 만에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부산 ITU 전권회의에 에볼라 발병 6개국에서 최대 3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느긋합니다. 그 유엔 행사가, 유엔 행사라는 거는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질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 역시 큰 위험이 없을 것이라며 강 건너 불보듯 합니다. 아예 애초에 에볼라 초기 우리가 발생됐다고 할 때부터 국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완전히 완료가 돼 있고요. 걱정을 하셔서 물어보신 거라면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이런 안이한 태도에 발병국 입국자들이 행방불명되는 등 검역체계는 구멍투성입니다. 더구나 부산에는 감염자가 생길 경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인 특수음압격리병상조차 없습니다. 내년 6월에나 완공 예정으로 부산대병원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실정입니다. 에볼라 늑장 대처에 대한 여론이 일면서 부산시는 이틀 전 뒤늦게 일반 병상을 격리병상으로 이용하자는 요청 공문을 질병관리본부에 보냈습니다. 구멍 뚫린 검역체계와 턱없이 부족한 방역 인프라, 여기에 관련 기관의 지나친 낙관과 안일함까지 더해지며 대회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